자, 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불판을 닦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불판 하나당 보시면은 요 하나당 일회용 석쇠는 180원입니다 180원에 일회용 석쇠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어제 저녁에 썼던 거, 그 다음 점심 장사 포함 2시 4시 반 사이에 제가 직접 땄습니다. 그래서 몇 장 정도 땄고, 그리고 비용이 얼마큼 절약이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 장당 180원입니다.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28개입니다. 28장. 어제랑 오늘은 별로 안 나왔네요. 자, 충분히 물을 받고, 얘는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불판 닦는 기계고, 완전 자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는 것보다 저는 목장갑을 끼고 하는데, 고무장갑을 끼면 미끄러워서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목장갑을 끼면 미끄러지지 않아서 목장갑을 끼고, 자, 28개 빠르게 닦아 보겠습니다. 이건 일반 퐁퐁입니다. 없어요. 자, 지금도 시간 되십시오. 몇 초 만에 닦는지. 한 개. 열어볼게.
그냥 깔끔하게 닦이는 게 있고, 26개. 제가 이렇게 끝에를 자꾸 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 쑥 굳은 게 한쪽으로 밀려요. 그래서 그거를 털어주는 겁니다. 한쪽 면에만 딱 꼭 생겨요. 그럼 이렇게 닦입니다. 이렇게 닦이는데 이제 식기세척기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끝납니다. 28개 180원 해가지고 분 계산해가지고 뭐 일회용 쓰시면은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실실 있어서 직접 닦아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추가 설명은 앞부분 영상에서 계속 설명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아, 불판 닦는 영상을 잘 보셨나요? 보시면은 제가 28개 가격으로 측정을 하면 5,040원입니다. 5,040원을 몇 분 안에 닦았는지 비교를 해보시고, 아, 나는 일회용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나는 실실세척기로 이렇게 내가 닦아서 비용을 줄여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양념은 판을 그나마 자주 갈지만 양념이 아닌 생고기는 판을 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양념을 주로 하시는 매장들은 판을 자주 갈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통 장사가 잘 될 때, 지금 매상을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매상이 100만원 조금 넘겼어요. 근데 뭐 200만원을 팔던가 이러면은 판이 한 60장 정도 쓸 거예요. 그럼 60장을 제가 닦을 경우에는 1,800원이라는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달로 또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뭐 30만원 40만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의 장점도 있고 이렇게 실실이석쇠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실이석쇠가 좀 잘 닦여요. 그래서 저는 일회용 불판이 저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샘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써보고 급할 때는 쓰고 있는데, 근데 웬만해서는 절대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닦는 게 돈 절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닦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은 좀 생각을 안 했고, 이 180원은 금액은 지금 명땡 갈비에 들어가는 불판 가격입니다. 뭐 제가 지금 샘플 받은 거는 200원 초반대예요. 그래서 의외로 명땡 갈비 일회용 석쇠가 저렴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한번 비교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선택은 당연히 사장님들의 몫이고 판단도 사장님들의 몫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아껴서 어떻게 해서든 절약을 해서 순이익을 좋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이 좀 수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알바생을 저렇게 시켰을 경우 저처럼 빨리 닦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처음에 하시면 어깨가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숙달되면은 뭐 아프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왜냐면 숙달이 됐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무조건 저 기계 있다고 손쉽게 닦는 건 아닙니다.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사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